생명 현상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생명 현상, 생명체가 무슨 특성을 가지냐라는 거고,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요 자식은 누구다? 생명체다 라는 그런 이야기지. 알겠습니다. 생명 현상을 하는 생명체들은 무슨 특성이 있느냐 하나씩 볼 건데, 제일 첫 번째 조건은, 제일 첫 번째 이거는 뭐냐면 구조죠. 기능적 특징입니다. 구조적 기능적 특징,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떠한 구조와 어떤 기능적 단위를 가지느냐라는 건데, 우린 요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한마디로 딱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여러분 생명체의 기본 단위는 뭐예요? 세포. 그치, 그거야. 첫 번째 특성 뭐냐?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뭐다? 생명체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세포 구조를 가진 애들은 모두 생명체이다. OX. 오. 오. 아니. 주인. 아니. 왜 아니? 예시를 들어봐. 예시요? 얘. 얘 뭔데? 책상. 뭘 만들었어? 나무. 얘 생명체인가요? 아니죠. 왜 아니야? 세포 구성돼 있잖아. 그냥 나머지 특성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머지 특성들이 없기 때문에 세포 구성돼 있어.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이 세포라는 건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세포가 뭡니까? 라는 건데, 여러분 세포가 뭐죠? 생명체의 구조죠. 기능적 기본 단위입니다. 우린 이걸 세포라 그래요. 뒤에 가면 뒷내용에서 다음 시간에 세포의 종류에 대해서 배울 텐데, 원핵세포, 진핵세포 배웠었잖아. 거의 구성 요소들을 좀 세분화시켜서 뭐 소포체, 골지체, 뭐 리보솜, 라이소존, 그 다음에 뭐 미토콘드리아, 염록체, 뭐 미세소관, 중심체, 뭐 이런 것들을 다 쭉 배울 거예요. 혜원이 표정이 환상적이네요. 다음 시간까지 1단원을 끝낼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우린 1단원을 클리어합니다. 그리고 2단원으로 갈 거예요. 아름답죠? 뒤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조적 단위다 라고 하는 건, 세포는 기본적으로 뭘로 되어 있어? 아니, 세포는 뭘로? 미안해. 세포는 기본적으로 뭘로 돼? 아니, 다시. 생명. 미안해.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뭘로 돼 있어요? 세포. 그치, 세포로 돼 있지. 이 세포들이 모이면 뭐가 되고? 세포체. 뭐가 어쩌고 어쩌요? 조직이 되고. 아, 조직체. 조직이 모이면 뭐가 돼? 기관이에요. 기관체. 기관이 보이면 뭐가 돼? 기관. 개체가 되지, 개체. 어? 개체가 되지. 근데 여기 이제 식물 같은 경우는 뭐가 있고, 식물은 여기에는 뭐가 추가가 돼? 조직 개가 추가가 돼요. 동물은 뭐가 추가가 돼요? 뭐가 있어? 기관 개가 있잖아. 이러한 특징적인 부분들만 우리들이 기억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생명체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세포가 되어 있고, 이 동일한 세포들의 묶음을 뭐라 그래? 조직이라고 하고,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형성하고,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되잖아. 그쵸? 이러한 내용들. 기능적인 단위다라고 하는 게, 생명체의 모든 활동은 뭘로부터? 세포로부터 출발하더라라는 건데, 그 중에서도 세포 하나가 곧 개체인 애들이 있지. 뭐?
세포 하나가 곧 개체인 애들. 세포가 곧 개체. 얘들 우리 뭐라 그래? 단세포 생물이라고 하죠. 일단 이러한 구조를 가진 애들 우리 뭐라 그래? 이거를 다세포 생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어릴 때 이제 우리 학교 선생님이 항상 그런 얘기 하셨어. 생명과 선생님이었는데 애들이 맨날 말 안 해. 야, 이 아메바야 맨날 이렇게 놀려 얘기했단 말이야. 아메바가 뭐예요? 생명체. 단세포가 단세포.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 세포 하나가 모든 기능을 수행하다 보니까 다양한 기능을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지. 다세포 생물의 장점은 세포가 뭐가 돼? 기능 분화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신경세포는 뭐만 하면 돼? 신경 전달만 하면 돼. 자기의 전도가 전달만 하면 돼. 그냥 세포는 열심히 움직이면 돼. 그쵸? 감각세포는 감각을 전달만 잘하면 돼. 이런 뜻이 기능 분화가 돼. 그러니까 다세포 생물이 좀 더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반해 에너지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구조적으로 좀 많이 만들어 져 있더라라는 게 세포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는 어려울 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알겠죠? 근데 단세포 생물은 나중에 여러분이 배우겠지만 뭐 집신벌레, 아메바, 뭐 유플레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다 처음 들어보나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 나 고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이 집신벌레를 열심히 연구해서 논문을 쓰시던 분이 계셔가지고 맨날 쉬는 시간만 있지. 물 떠가지고 맨날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맨날 혐의감을 보고 계시던 분이 계셨어요. 굉장히 실력은 있으신 분이었는데 굉장히 난 그분이 너무 무서웠어. 멋지더라고. 이걸 보신다면 아실 거야. 뭐 볼 일도 없겠지만 그분이 날 어떻게 알겠어? 안 그래?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뭐, 왜? 자,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느냐? 두 번째는 뭐가 있냐? 개체 유지 특성이라는 게 있어. 개체 유지 특성이라는 게 있어. 말 그대로 이제 하나의 개체를 유지할 때 가지는 특성들이 이제 내가 내 몸뚱아리가 내가 살려면 생명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두 번째 이야기.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뭘 할 줄 알아야 되느냐? 물질 대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물질 대사라는 걸 할 수 있어야 되더라. 물질 대사. 물질 대사가 뭡니까? 사형 대사 친구인가요? 물질 대사가 뭡니까? 물질 대사. 물질 대사. 물질 대사란 뭐냐? 정의하자면 어디서 일어나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생명체 내부에 일어나는 화학 반응. 을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물질 대사. 근데 요 내용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돼요. 기본적인 물질 대사는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물질 대사는 크게 이제 둘로 나뉘어지지. 뭐와 뭐? 물질 대사는 뭐가 있어? 크게. 동화. 그치, 동화 작용과.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이화 작용이 있지. 생명과학적 특정 생명과학적 측면에서 이해하는 동화작용은 뭐냐면 뭐예요? 물질이 합쳐지는 거지. 뭐가? 물질 합성이에요.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물질이 뭐 되는 거야? 물질이 분해가 되는 거지. 이걸 동화작용이에요. 동화라는 건 같은 게 된다라는 거고 이화는 서로 다른 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될 때 생명체 내에서는 어떤 일이 같이 일어나냐? 물질이 합성될 때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
흡수된다. 근데 대체적으로 에너지 흡수할 때는 어떤 에너지 형태로 흡수되느냐? 열 에너지로 흡수가 돼요. 그래서 열을 다른 말로 흡열 반응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에너지 흡수, 흡열 반응. 알겠습니까? 이와 적용은 어떻게 되냐? 이때는 에너지가 뭐 하냐? 그렇지, 방출이. 그래서 이거는 뭐야? 발열 반응. 이런 예시들이 무엇이 있는고 하니 무엇이 있는 거야? 몇 가지 한번 예시를 들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광합성. 광합성, 세포호흡, 뭐 소화학, 뭐 ATP 합성, 뭐 이런 건 얘들합시다. 그럼 광합성은 동화작용이야 이화작용이야? 동화. 광합성은 이건 동화작용이지. 그쵸. 세포 이화. 그치, 이화작용이지. 소화는 이화예요? 응, 이화작용. 소화라는 게 뭐야? 단위체, 아니 복합체. 유기물 복합체를 어떻게 하냐? 달걀 쪼개는 거잖아. 유기물 복합체 아니지. 자, 녹말을 쪼개면 뭐가 나와요? 포도당 나오죠. 엿당을 쪼개서 포도당 나오죠. 그럼 단위체로 쪼개주는 거잖아. 이화작용이죠. ATP 합성은? 이거는 동화작용이지. 내가 무슨 분필을 드린지에 따라서 이미 나와있죠. ATP는 어떻게 만들어져? ADP가 PI, 인산을 얻어서. 이게 ATP가 되잖아. 인산 두 개 붙었는데 산화 더 붙어서 ATP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에너지의 출입이 있게 되더라 라는 건데, 물질 대사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건 무엇이냐? 물질 대사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건 무엇이냐? 생명체 밖에서도 뭐는 일어나? 화학 반응이 일어나잖아. 근데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주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뭐가 관여하는 부분이냐면 바로 효소가 관여한다. 효소가 관여한다는 게 주요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열이나 빛과 같은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해. 우리가 연소 반응을 생각을 해보면 연소 반응 같은 거. 그리고 연소. 연소도 뭐야? 태우죠. 자, 뭐 연소 반응? 산소와의 산화 반응을 통해서, 산소와 결합 반응을 통해서 뭐? 물과 이산산소가 발생을 하면서 많은 빛과 열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서. 근데 연소이라는 게 400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해. 근데 우리 몸에 400도가 올라가 버리면 돼, 안 돼? 네. 안 되지. 그렇게 효소를 쓰는 거지. 효소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효소의 역할은 뭐예요? 활성화 에너지를 뭐 해주는? 낮춰주는 역할을 하죠. 소위 활성화 에너지가 뭐예요?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이 그래프 항상 많이 봤잖아. 에너지 곡선 보면은 요 반응 봤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와봐. 이게 활성화 에너지죠. 그래서 고개를 뿅 넘어 이렇게 반응. 흡열 반응, 발열 반응. 이건 흡열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야? 흡. 발열 반응이죠. 처음 에너지에서 나중에 더 적잖아. 애들 방출했다는 거지. 광합성이야, 세포호흡이야? 세포호흡이겠죠, 세포호흡. 발열 반응이라고요. 광합성은 어떻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런 식으로. 예? 예. 이렇게, 이렇게. 응? 알겠습니까? 여러분, 책에 있잖아요. 반응물이 에너지가 높아, 생성물 에너지가 높아. 반응물 에너지가 높아, 생성물 에너지가 높아. 반응 그럼 이거는 뭐야?
에너지 방출하잖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뾰로롱 에너지가 나오지. 그럼 이거는 발열 반응이. 이 에너지가 어때? 이만큼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에너지가 필요하지. 흡열 반응이 되는 거. 알겠습니까?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아시면 되죠. 생명수용에서 반드시 뭘 한다? 물질자살을 한다. 근데 이 효소를 이용을 하는데 이 효소의 성분이 뭐야? 뭘 가지고? 단백질이죠. 근데 단백질이 열과 pH에 약해. 그러다 보니까 효소가 변성이 되면 일을 못할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몸의 체온이 항상 꾸준히 유지가 돼야 되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체온은 항상 일정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물질자살에 관련해서 이제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게 하나가 있어. 다뤄져야 돼. 우리 화성에 탐사선을 보냈어요. 바이킹으로 보냈어, 바이킹. 화성 탐사선. 바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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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이제 뭘 했냐면, 화성에. 화성이 생명체 존재 여부. 화성의 생명체가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단 말이야. 사람이 가서 생명체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어떤 기계, 이 물질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실험 장치를 통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코고이 어떻게 생겼느냐, 코고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일본어. 아 뭐라고? 일본어. 무슨 일본어야? 장치는 여러 가지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실험 장치. 이렇게 생긴 실험 장치. 어, 비자 생겼잖아. 비슷하잖아. 자, 요거를 몇 개, 세 개를 놓고 실험을 했어. 세 가지 실험을 했어. 중요하니까 해야지. 해야 돼. 중요하니까. 자, 오케이? 아, 솔직히 여기 가려면 필요 없긴 하지만. 가려야지. 치워! 치워. 치워. 이렇게 해요. 자, 그럼 이제 요 장치들이 뭐 하는 거냐면, 자, 첫 번째 장치는 뭘 했냐면, 이건 동화죠. 연구를 했던 거고요. 얘는 뭐 했느냐? 이화작. 얘도 이화작이었어. 알겠습니다. 그런데 각각 이제 뭘 넣어줬냐면, 넣어준 것들 중 여기는 뭘 넣어줬느냐? 14짜리 CO2 넣어줘. 방사성 동위원소를 넣어줬어요. 자, 방사성 동위원소가 이제 방사능이 나오는 그건데, 그렇다고 이렇게 피폭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일종의 이제 약간의 색깔이 다른 탄소라고 보시면 돼요. 동위원소잖아. 그러니까 특성이 약간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우리들이 다 아시는데 꼬리표가 다 이제 빨간색 꼬리표를 달고 있는데 얘는 뭐예요? 파란색 꼬리표를 달고 있고 약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방사능 캐치키를 검출을 했을 때 얘만 따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다른 색깔 표시가 딱 봐. 이게 있구나 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 이제 여기다가 뭘 넣었냐면 화성의 토양을 한번 넣어봤어. 화성 토양을 이렇게 다 넣어줬어. 자, 첫 번째 실험은 여기 CO2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동화작용을 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뭘 하겠어? 광합성을 하겠지. 광합성을 할까? 빛을 여기다 비춰줘요. 여기는 광원이 뿅 하고 있으니까 짠 이렇게 있습니다. 빛을 이렇게 비춰줘. 그럼 얘가 뭘 할까? 광합성을 하겠지. 그러면 여기는 CO2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니까 이 안에 뭐가 쌓이겠어? 유기물이 만들어지겠죠. 유기물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시옷을 넣어준다. 일정간 시옷을 머무르게 해요. 그래서 여기는 기체를 다 빼버립니다. 왜냐면 얘가 공중에 떠다니면 계측기에 검출될 거니까 이걸 다 제거를 시켜줘요. 시켜주고 나서 이거를 뭐 했느냐, 가열을 시킵니다. 불을 뻥 질러줬어. 그럼 여기는 유기물이 어떻게 될까? 연소 반응이 일어나서 이로 뭐가 나오겠어? CO2가 나오겠지. 만약에 유기물이 있다면 그걸 이제 뭘로? 여기 있는 방사능 계측기로. 이걸로 이제 검출을 한다. 근데 검출 됐을까 안 됐을까? 안돼. 검출이 안 됐어요. 아, 동화작용을 하네? 생명체는 없구나 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죠. 아쉬워요. 어쩜 좋아? 이러던 찰나요. 아, 그럼 이화작용을 대신 한번 보자. 그럼 여기는 이제 뭘로 줬느냐면 여기는 C14가 들어있는 영양분. 영양분이라고 유기물을 넣어줬어요. 그럼 이제 얘가 만약에 여기에 생명체 산다면 얘네가 뭐 하겠어? 이거 먹고 뭘 해? 세포구로 해서 뭐가 나와? CO2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여기서 마찬가지로 방사능 계측기를 측정을 했더니 나왔어 안 나왔어? 여기는 나오지 않았더라. 아, 없네. 마지막으로 여기는 이제 또 뭘 넣어줬어? C14가 들어있는 영양분을 또 한번 넣어줍니다. 이번엔 이게 뭐냐면 이게 기체 분석기예요. 만약에 생명체가 산다면 이 생명체에 계속 영양분을 넣어줬을 때 뭐가 바뀌냐? 기체의 조성이 변할 것이다. 근데 분석기에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어. 결국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뭐야? 화성에 생명체 산다 살지 않는다. 안 산다. 그렇지. 화성은 뭐하더라? 생명체가 없더라. 화성 생명체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결과에 도달을 하게 되었어요. 각각 어떤 원리로 우리가 실험을 했는지는 이해하겠죠? 여러분 모의고사에 좀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 한 문제씩 꼭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체 유지 특성 중에 이제 세 번째 뭐가 있느냐? 수희야? 네? 부르면 대답을 하잖아. 뭐예요? 자극에 대해 뭐 한다? 혹시 덥습니까? 안 덥죠? 왜 안 더워? 우리 몸이 요 온도에 적응해서. 추우면 어떻게 몸을 떨지? 체온을 올려버리잖아. 뭘 하는 거야? 항상성 유지라는 거지.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개체를 유지하기 위한 특성이죠. 그쵸? 자극에 대한 반응은 뭐야? 내가 이렇게 찌르면 뭔가 오는 거. 그게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그게 뭐가 됐나? 항상성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은 결과적으로 뭐에 대한? 대처죠, 대처. 상황 대처지, 상황 대처. 상황 대처일 거 아니야?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거기 대처하는 방식. 항상성은 거기에 비해 좀 어때? 지속적으로. 많이 이제 나온 게 이런 게 있어요. 그 미모사에서 미모사. 미모사라고 풀떼기 하나 있는데 건드리면 얘가 잎을 오므립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나팔꽃 같은 경우는 아침에는 얘가 꽃으로 펴었다가 밤에 묻히고 이런 것도 다 뭐야? 자기에 대해 반응을 하는 거지. 항상성 우리가 이제 많이 했죠. 체온 유지. 그 다음에 체액상추함 유지. 혈당량 유지 이런 거 있잖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거, 지속적으로. 그게 뭐야? 항상성이죠. 이게 누적이 되면 나중에 뭐가 되는 거냐면 환경에 대해 적응을 하고 그걸 거기에 맞춰서 진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게 적응과 진화입니다. 자, 이제 항상성은 간단하죠. 네 번째
뭐가 있냐면 발생과 생장이 있어요. 발생과 생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의미부터 좀 알아야 되는데, 발생은 뭐냐면 사람으로 쳤을 때 발생은 어디서 어디까지야? 수정란부터 어느 시기까지? 태아까지. 우린 이걸 발생이라 해. 생장은 신생아로 어디까지? 어른 개체까지. 우린 이걸 생장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바로 딱 구분할 수가 있지. 사람은 이렇게 되고, 근데 곤충 같은 경우는 약간 달라요. 곤충이라는 건 특히 이제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에서 발생과 생장을 구분한다면, 개구리의 발생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얘는 알부터 개구리까지. 막 두 자리까지 딱 난 그 상황. 꼬리 없어진 그 상황까지. 이제 개구리의 형태를 나타낸 그 순간까지가 발생이에요. 그러면 생장은 어떤 거냐? 작은 개구리다. 큰 개구리다. 이게 생장이에요. 약간 이런 차이가 있어. 곤충 같은 경우도 변태, 변태. 완전 변태류가 있고 불완전 변태류가 있는데, 완전 변태류 같은 경우에 어디까지가 발생이냐면 나비로 치면 막 번데기 깨고 나비로 날개 쫙 폈을 때까지가 발생이에요. 알부터. 그리고 나비 파닥파닥 하면서 짝짓기하고 이런 순간이 이제 생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미 같은 거 있잖아요. 매미 같은 거. 7년 동안 발생하고 3주 생장하고 끝나. 죽어요. 하루살이. 몇 년 동안 물속에서 발생하고 그 다음에 며칠 생장하고 끝나. 얘는 소화기만도 없어. 먹을 필요가 없거든. 짝짓기 안 바로 죽어요. 발생기간 몇 년, 생장기간 2일 막 이런 식이에요. 발생과 생장 한 개체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를 우린 뭐다? 개체 유지 특성이라고 구별을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타이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찍어. 빨리 지워야 돼. 지워야 돼. 시간이 끝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좀 힘내. 앞으로 한 시간만 더 떠들면 끝납니다. 네. 농담이. 자, 세 번째 뭐가 있느냐? 종족 유지 특성이라는 게 있어. 왜야? 아, 어차피 여기 지워야 되는구나. 지워야 돼. 아, 아니야. 그래도 혹시 일단 모르니까 남겨봅시다. 여운을 준다고 해야지. 종족 유지 특성은 뭐냐? 말 그대로 세대를 거듭하면서 나의 뭐 종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생명체라고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유전자를 유지하는 거거든. 나의 이 형질을 유지해서 계속 거듭 유지해 나가는 거. 나의 종족을 살리는 거. 만약에 생명체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종족 유지할 필요가 없지. 내가 그냥 영원히 살면 되니까. 내가 결국엔 죽어.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내 자식에게 돈도 물려주고 뭐도 물려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 제일 중요한 걸 물려줘. 뭐? 나의 형질을 물려주잖아. 우린 그걸 뭐라 그래? 그걸 뭐라 그래요? 제 5번 4번 특성 뭐예요? 이거 아니지. 어? 잘못 썼다. 이렇게 괄호지? 괄호 3이고 이거 5죠. 깔끔하게 뭐가 있어요? 뭘 해줘? 내 자신에게 자식이 뭘 줍니까?
유전. 유전, 유전. 유전과 또. 아, 미안해, 미안해. 자식을 낳는 것을 뭐라고? 생식. 생식과 유전이죠. 이건데. 자, 용어 좀 써요. 생식이라는 건 뭐냐면, 뭐예요? 자손을 남기는 거. 우리 이걸 뭐라고 한다? 생식이라고 합니다. 그 생식엔 두 가지가 있죠. 뭐와 뭐? 무성 생식과 유성 생식이 있잖아. 생식세포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둘로 나뉘게 되는 무성 생식은 뭐야? 생식세포 있어 없어? 생식세포가 없더라. 이거는 생식세포가 있죠. 그러겠네. 무성 생식은 특징된 게 뭐야? A가 다시 뭘 만드는 거? A를 만들어 내는 게 무성 생식이고, 여기는 A와 B 사이에서 A반, B반에서 C를 만들어내는 게 유성생식의 차이지. 무성생식은 번식은 빨리 하지만 환경적력이 약하더라. 유성생식은 번식력은 약하지만 속도는 늦지만 환경적력이 높더라. 유전적 다양성이 많이 생기더라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다음 유전은 뭐야? 유전 뭘 유전이라고 해요? 성질을 뭐하는 거? 형질을 물려주는 거. 그럼 여기 형질 뭐예요? 유전자에 들어있죠. 유전자 어디에? 염색체 있잖아, 염색체. 뭐라고? 다 빠졌다고. 뭐가 다 빠져? 다 빠져. 아, 다 빠졌다고? 뭐가 다 빠져? 쌤, 지금. 아, 시간이 별로 없어. 다음 시간 또 해야 돼서. 이게 와, 오늘 영 시간을 내일은 앤디 수업을 좀 더 잘할 것 같아. 아, 우리는 뭐 내일 거 봐, 그럼. 내일 거 보면 되지. 어때? 참고로 내일 거는 내일 새벽에 올릴 거라. 모레 새벽에 올라가겠다. 밤새 또 정리하고 해야겠다. 유전자 염색체 있고 위에 있잖아. 그리고 염색체를 물려주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식과 유전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마지막 여섯 번째 뭐가 있냐? 적응과 진화라고 있어. 자, 적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뭘 적응이라고 할까? 물어보면 여러분이 대답을 할 리가 없지. 적응이 뭐예요? 뭘 적응이라고 하는 거? 환경에 대해 어떻게 하는 거? 환경에 대해 뭐합니까? 모습이 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에스키모인들은 피부가 좀 하얘. 왜? 빛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어때? 반사율이 좀 높여져야 돼. 그리고 피하 지방층이 두꺼워. 두껍고 피하는 게 겁나 두껍잖아. 사망경 키가 크죠. 털 갈색이잖아. 왜 그래? 환경이 적응하는 거, 모습이 바뀌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진화하는 거죠. 환경에 대해, 환경에 대해 뭐 하는 거야? 생존. 근데 이거는 뭘 안에 담고 있어? 유전자의 변형으로. 뭔가 형질이 바뀌어가는 거지. 이걸 우리는 진화라고. 아까 앞에서 봤던 항상성,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있잖아. 상황 대처를 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작용을 해. 마치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네 가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는 거냐면, 자, 먼저 자극에 대한 반응은 추워. 아, 추워. 몸을 움츠리는 거. 이게 자극에 대한 반응. 근데 계속 추우면 어때? 몸을 떨면서 열을 내줘. 근데 이게 내가 그냥 단순히 추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북극으로 이사를 갔거든. 북극으로 이제 평생을 살아. 그럼 점점 이제 내가 많이 먹어서 이제 몸이 띠룩띠룩해져. 띠룩띠룩해져. 내 자식들을 낳았어. 삐쩍거르네, 뚱뚱하네, 이렇게 나을 거야. 그럼 뚱뚱이 같은 경우는 피하지만큼 두꺼우니까 잘 살아남겠지. 그게 누적, 적응한 거지. 뚱뚱한 애들이 이제 잘 이겨냈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유전자를 봤더니, 아, 빼빠리. 지방을 축적하는 유전자가 되게 많이 나와있어. 진어. 이런 개념이라고 보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종족 유지 특성. 세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 뭐? 구조적, 기능적, 형태에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개체 유지 특성. 개체 유지 특성. 뭐 있었어요? 물질 대사라고. 그 다음에 자기 내 반응과 항상성 있고. 그 다음. 세과 생장. 생장 생장하죠. 그 다음에 개체 유지. 아니, 하나 빠졌잖아. 또 있나요? 하나 더 있잖아. 물질 대사 한다, 물질 대사. 아까 안 했어요? 왠지 아, 그랬어요? 못 들었어요. 그 다음에 종류 유지 특성. 아까 들었어요. 미안해, 못 들었어. 그 다음에 좀 생각 말씀, 아니 생 생식과 유전, 그리고 뭐 한다? 적응과 진화를 하게 되더라. 근데 우리가 요새 특수한 놈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뭐냐면 바이러스. 이 자식은 생명체가 아니야. 근데 생명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해. 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생긴 것도 참 지같이 생겼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겉에는 기본적인 단백질 껍질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핵산이 생겼어. RNA인 경우도 있고, DNA인 경우도 있어. 혹은 이렇게 안 생기고, 박테리오 파지라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겼어. 여기는 이제 겉에 단백질 껍질이 있고, 그 다음 요 안에 보면 핵산이 생겼어. 이런 식으로 생겼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RNA가 핵산이 되고, 여기 DNA가 핵산이. 그런 경우에요. 그래도 되는데, 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일단 뭐가 아니야? 세포 구조가 아니야. 단백질 껍질에 핵산만 들어있는 구조입니다. 이 방 하나가, 아니, 이 거물 하나가 사람의 세포라면 이 방 하나가 세균이고요. 세균 세포의 크기고요. 원액 세포니까 작아. 바이러스는 요거 요 정도입니다. 되게 작아네요. 세포 구조가 아니야. 그 다음에 얘는 뭐도 안 뭐도 못하냐면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해. 혼자서 살 수가 없어. 혼자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생명체가 아니야. 근데 얘는 뭐는 가능하니? 뭘 갖고 있어? 핵산이 있어. 핵산이 있고요. 핵산이 있고, 진화가. 그러니까, 뭐도 되냐면, 돌연변이 들어. 돌연변이 돼. 거기다가, 생명체 내에서. 물질 대사 겁나 치사한 게 뭐냐면 얘는 지꺼 지는 효소가 없어. 효소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물질 대사냐면 지 숙주 몸에 있는 거를 효소를 끌어갔습니다. 지금 그런 그러니까 어떤 특성이 있어요? 무생물적 특성도 있는가 하면 생물적 특성도 있어서 바이러스는 생명체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클래스에 있는 게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크기도 더럽게 잠깐해요. 뒤에 이제 좀 나오겠지만 그 밑에 읽어보면 담배 모자이크병 담배 모자이크병 바이러스 뭐 이거 있어요. 세균 여과기에 세균을 걸러. 그럼 이제 세균을 거기 걸러준단 말이야. 체. 근데 밑에 집을 가지고 다른 데 주사를 하면 모자이크병 걸려. 바이러스는 세균과 훨씬 더 작기 때문이지. 바이러스가 겁나 웃긴 게 세균 몸에서 기생할 수 있습니다. 세균에도 기생. 바이러스 중에서 일부인 일부. 죽여, 숙주를 죽여가지고 탈출하고, 이런 애들. 바이러스란 놈들도 있더라. 라는 것까지 일단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